영선 쟤가 날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널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를 좀 더 좋아하지. 날 더 좋아하지. 케찹이들도 날 더 좋아해. 날 더 좋아해. 우순 씨한테 물어봅시다. 우순 씨는 누굴 더 좋아해? 자기가 너무 싫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대답 안 돼.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만. 자명을 골라. 미친놈들인가? 자, 이 사람은 회사에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댓글 이런 거 없어요. 한 명씩 다 투표합니다.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찍어! 찍어 남아야 돼. 남아야 된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 파뿌리 사장님. 핑계대지 마세요. 댓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분들은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한 분씩 일단 들어봅시다. 직원들은 기동재열 중 누구를 더 좋아할 거야? 첫 번째, 인선이 핫도그 TV에서 기동과 재열 둘 중 더 쓸모없는 사람은? 아, 뒤끝 없이 한 대. 저는 기동님은 편집을 안 하시니까 좀 나가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승님 핫도그 TV에서 나가도 상관없는 사람은? 저 재열님 하겠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꼭 없는 것 같아서. 아! 나머리 있잖아요.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걸라인이잖아요. 무슨 나머리 있어? 들어가세요. 방금 무슨 짓 아니 제일 씨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나요? 제가 알아볼 것 같은데? 뭐라 연정님 저는 피드백도 있고 해서 아 오케이. 다현님 한 명이 나가야 한다면? 나가야 되는 예. 권기동?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머리가 너무 혜민님. 네, 권기동. 아, 혹시 이유가 박세로이 지지자. 아, 박세로이 좋아하는데 네. 저분이 박세로이 머리 해가지고. 혜민님. 네. 재열 씨가 나가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좀. 네. 권기동과. 권기동이요. 자, 아. 자 이제 결과 다 나왔어요 혹시? 자 결과 나왔고요. 네. 공교롭게 네 분과 네 분으로 나뉘어서 마지막으로 그 우리 회사의 경영을 오케이. 경영적으로. 아 걸라인이잖아요 저 저. 왜 걸라인? 사장님은 왜 걸라인이에요? 질문을 직원들한테 지금 다 한 가지씩 돌렸는데요. 권기동과 정재열 둘 중 한 명이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나가는 게 더 합당한 선택인 거야? 미안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 봐도 나잖아. 안 봐도 나잖아요. 왜 안 봐도 너예요? 왜 자신감 주세요? 자 나 진짜 나야 페이크잖아. 그 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발 피하라. 제발 피하라. 야 미안 한 번만 더. 부사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아니 부장님이 생각을 바꾸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장님한테 좀 경력이 있어요. 아 오늘 이제 그러면 이어서 현서재 씨한테 한번 가볼까요? 현서재 씨한테 싸워서 네. 더 나가기로 했다고 진짜로 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너로 한번 채워보자 네, 네. 제안을 했을 때 네. 현수진 씨가 알겠다 그러는지 안 된다 그러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오케이 강재욱 씨부터 갈게요. 네. 네 어디야? 나 이제 나갈 준비 하고 있어. 아 그래? 응. 정절이랑 싸웠어. 너랑? 어. 왜? 존나 띠껍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싸웠는데? 계속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뭐야 너네 맨날 원래 그렇게 싸우던. 아니야 근데 얘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하냐 요즘? 좀 예민하긴 해. 왜? 몰라 나도. 너한테도 예민해? 나? 뭐 나한테도 그렇지. 그래? 야. 야? 네가 핫도그 TV 하면 안 되냐?
너랑 나랑 둘이 할래? 뭐라고? 몰카면 이거? 아니야, 뭔 몰카야. 이거 몰카지? 진짜야. 이거 봤지? 아니 그 핫도그 TV 그래서 나랑 같이 하는 거 하는 게 말이 돼 지금? 나 못 싫어? 어? 싫어? 아니 나는 메이저가 있잖아. 안 할 안 할 거야? 안 해! 뭐 갑자기 안 해.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빨리 빨리!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에 같이 먹방 와. 합격. 와 근데 좀 저 예민하나요 요즘에? 아니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 요즘 예민하나요? 아니 전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길래. 아 저기요 저 예민해요? 아 왜 예민하게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 진짜 저 예민해요? 이게 뒤끝이 있어요. 아 귀여운데? 아니 저 예민해요. 사람이 예민해. 아 귀냐 아니냐고만 말하라고요. 아니 오히려 둘에 둘하죠? 네. 그래 이게 예민한 난 너처럼 스마일맨 못 봤잖아 여태까지. 자 다음 박현서 씨 전화입니다. 네. 여보세요? 어 야. 왜? 뭐해? 딱서 있어. 나 정재열이랑 존나 싸웠다. 왜? 몰라 존나 예민하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그러잖아. 그래갖고 존나 싸우고. 응. 정재열 가방 싸고 갔어. 그 맘대로 태도네? 그러니까 나도 존나 어이 없는 거지. 띠껍네. 어. 네가 야. 나한테 왜 말해? 나 이제 핫도그 TV 못하겠어 정재열 나. 아 정재열 못하겠다고? 어. 나 들어 그럼. 너 핫도그 TV 같이 할래? 나랑? 이 김에 빼자. 어? 그래. 김에 빼자. 그러니까 너가 어. 들어와 핫도그 TV. 어. 나 검은색 티만 입을게 나도.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아 내가 원래 그런다고? 나 예민해? 아니. 와 나. 아 예민한 게 아니고. 아 나 예민하냐고. 아니. 내가 언제 예민했는데? 아니야 진짜. 아니 나 누가 그러냐고. 우수 씨가 말해봐요. 진짜 예민해요? 아. 나가서 물어보자. 양쪽 진짜 예민해. 지금 뭐 약간 예민한 스타일인가요? 저 전혀 예민하지 않은데 그죠? 진짜 예민해요? 아 왜 그래요? 대답을 못하세요. 저 예민 왜 도망가요? 아니 나 뭘 하지도 않았는데. 저 예민해요? 아 아니래잖아요 보세요. 하여튼 오늘의 결론 핫도그 TV는 나갈 사람이 정해져있다. 아니 근데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빛나. 야 너 혼자 있어도 존나 빛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아!